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일부 그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 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 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 하는데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인천시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네. 또 시민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에서 프레시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막내 의원 그리고 청년 의원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프레시 담당.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희가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을 자주 이 시간에 뵙게 되는데 가장 젊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최연소이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제가 제일 최연소. 입니다. 네, 최연소이시면 이렇게 네.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92년생이고요. 네. 만으로는 31일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최연소 정말 젊은 정치인이십니다. 프레시를 담당한다는 거 본인도 느끼세요? 의정 활동 하시다 보면? 아유,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우리 선배님들에 대한 그런 거 하려면 네. 제가 좀 녹여야 되지 않을까? 아, 뭐 이런.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 신선함이 스튜디오에도 감돌고 있습니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스튜디오가. 말 그대로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때 그 민주당이 청년 비례대표 경선 공개 오디션을 네네. 진행했었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그 오디션에서 이제 발탁이 돼서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 거죠. 오디션은 어떻게 보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인재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좀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공개 오디션 좀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기성세대보다는 그래도 청년하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또 오디션도 네.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갑자기 선거 때문에 바로 정치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2016년도부터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저희 우리 민주당에서 대학생 위원회라는 청년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한 7년 정도 활동을 그렇군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 네. 오디션을 통해서 직접 여기까지 들어오신 건데 네네. 그 당시에 오디션 뭐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짧게 간략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오디션은 제가 솔직히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다 비밀인데 보는 사람은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되셨겠죠. 연습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되신 네. 거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정당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좀 인정을 일정 부분 받거든요. 네, 네. 네, 제가 또 인천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에 청년 활동을 좀 오래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그 저의 상대로 나왔던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이 활동 어떤 이력에 대해서는 저랑 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훨씬 월등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그러죠. 야, 네가 이겼다. 야, 네가 이렇게 한 분위기. 이미 경력을 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걔 누군지도 모르니까 너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인이 이 도전하는 도전자로서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초심자에게 내가 만약에 좀 비등비등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만약 진다 이러면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인정을 못 받았던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약간의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드 때문에. 아,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뭘 연습하신 거예요?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개 오디션이라고 해서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겁니다. 네. 자기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 청년 의원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제가 밤낮 하면서 막 그 저의 정책들도 공약도 막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PPT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맞아요. 정말 대학생 때도 하지 않았던 그런 PPT의 연습 그리고 이 발표 제가 10분이었어요. 발표가. 아, 그래요? 10분, 10분에 5분인가 10분이었는데 그 5분이나 10분 동안에 다 보여줘야 되나요? 네, 다 해야 되니까 와. 그거를 하려면 항상 이게 대본을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막 당원들도 계셔서 여기서 좀 미숙한 모습을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진짜 입에 닿는 할 때 정도는 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셨고 네. 그 결과 그 당시 공개 오디션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지금 네.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원님이 되셨는데요. 주변에서 의원님을 현장 중심형 이렇게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뭐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주 조금 감이 조금 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현장 중심형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왜냐면 본인한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나 봐요. 왜 지역에서 제가 얼굴 잘 안 보인다고 혼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보다는 좀 사무실에 더 많이 있어서. 왜 사무실에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게 그 하다 보니까 너무 일 처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 사무 업무 처리할 게 너무 많군요. 정책, 뭐 공약, 뭐 조례 만들고 아니면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것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맞네요. 지역까지 나가서 하기가 아직 그러니까 물론 제 능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현장 중심형이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것들은 옆에서 좀 이제 도와주시는 네네네. 우리 이제 흔히 보좌관 우리 지원관님이라고 하죠. 네. 네, 정책지원관님.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정책지원관님이 근데 이제 우리 지원관 제도가 의원 한 분당 한 명이 아니라 의원 두 명당 한 지원관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워낙 업무량이 과중되어 있으셔서 네네. 솔직히 제가 많이 부탁을 해요. 진짜 많이 부탁해서 너무 죄송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무언가를 시킬 뭐 지시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그분도 바쁘셔가지고 네, 바쁘셔가지고 의원님 좀 천천히 할게요. 막 이렇게. 아, 너무 미안하죠. 아니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되게 좋은가 봐요. 아, 서로 뭐. 네. 진짜 저는 복이라고 수직 생각해요. 수직 관계가 아니고 당연히 뭐 그런 관계가 그럼요. 아니지만 서로 함께 일하는 동료니까. 근데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에 그런 게 느껴지네요. 동료 의식이 굉장히 제가 많이 혼납니다. 지원관님한테. 지원관님이 더 나이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사무 업무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당연히 틈틈이 현장도 다니시고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에너지가 제가 느껴지거든요. 오늘 잠깐 그런가요? 지금 얘기를 했는데 워낙 그 활발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요즘에 우리 이제 의원님 말고도 네. 국회도 그렇고 각종 지자체 의회도 그렇고 젊은 정치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바람, 신선함, 프레시함도 느끼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미숙하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직접 느끼시는지 그래서 느끼죠. 힘든 점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미숙한 느낌이 아니라 미숙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숙하다라고 네. 하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막내니까 의원 인천시의원이 40명인데 솔직히 저는 가장 미숙하다고 생각해요. 그 40명 중에 제가 가장 미숙하고 경력도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보면 그 제가 미숙하다고 느끼는 거는 뭐 우리 여기 출연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40명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 기초의원을 네. 겪고 경험하시고 올라오신 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경륜을 이미 갖추고 나시니까 같은 시의원 초선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질의하시는 것들 어떤 맥락을 짚는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정말 달라요. 아, 우리 의원님이 느끼시기에도.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어떤 정당을 떠나서 그냥 모든 우리 저를 제외한 39명의 의원님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질의를 날카롭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까? 이런 것일 때 아, 난 진짜 아직 미숙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실제 좀 느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뭔가 같아요. 뭔가 저에게 좀 동기부여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주변의 그런 시선 기대와 바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느끼시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청년 맞춤 의정 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 하셨는지 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이제 조례를 발의한 게 이제 그 당시 인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인천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정장 대여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응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있지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서 뭐 이게 없어지지 않게 계속 굉장히 현실적인 지원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먼저 넣고 그 개정하면서 또 핵심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군복 우리 인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 중에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이 만약에 다치면 뭐 상해보험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지방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근거 조항도 마련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교통비 지원도 최근에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제일 중요한 정책의 골자는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에 이제 대학생 의정 인턴십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만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지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와,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사무실에서 정말 열심히 보고서 작성하고 열심히 고민하시고 하신 게 좀 네. 느껴지는데 최근 소식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청년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뭐 청년자가 들어가니까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뭐 위원회인가요? 예, 뭐 일단은 가볍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구성까지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특별위원회라는 게 지금 우리 그 해당 상임위였던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이제 아직까지 그 위원회 안에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갈지에 대한 구성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청년 우리 인천시의회에 8090 모임이 있어요. 7명의. 아, 그분들이 좀 저를 포함해서 해서 그 7명이 좀 합심을 했죠. 이건 청년의 문제가 어떤 한 분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을 다루는 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교통 뭐 이런 아니 문화 아니 복지 혹은 교육 모든 위원회가 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니까. 이걸 한 부서만 이렇게 뭔가 짚어서 한다는 건 좀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그럼 좀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특별위원회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다들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청년 정 저는 그래요. 청년 정책만큼은 어떤 정파라든지 이념에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유불리 따지지 말고 청년이 진짜 좀 가성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려면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했죠.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보세요?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뭐가 필요한가 확실하게 저도 핵심은 아직까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이지만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대표적인 게 대부분 이제 이런 거죠. 자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 주거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정말 뻔한 얘기지만 뻔하면서도 당연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라서 돈이 없으니까 정말 더 알바를 더 많이 찾으려고 그러고 집이 없으니까 고시원이나 정말 어떻게 밀려 나가서 또 월세방 같은 데로 살아야 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무 환경을 나의 근무 환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학력을 맞춰서 그랬던 저소득 임금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김대영 인천시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역구가 미추홀구이신데요. 미추홀구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시 집행부에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고. 네네. 예. 일단 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미추홀구이기도 하고 해서 바로 옆 동네거든요. 제 동네 옆 동네 네. 그 전세 사기가 터진 데가. 그래서 인천이 가장 먼저 전세가 발생한 곳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해결의 의지를 접은 곳도 인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항상 집행부와 소통을 하면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면 저희가 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혹은 특별법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막 시정질의해서 막 따지고 집행부한테도 막 목살게 굴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좀 죄송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천은 피해자가 네 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단전단수 문제가 또 생겨서 관리업체와의 갈등이 또 생겨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집행력은 우리 시가 갖고 있으니까 좀 요청을 막 하고 시장님 면담도 막 잡는데 이게 어렵다 이런 말을 하니까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 이젠 지역구 현안으로서 계속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네. 거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영 인천시 의원님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끝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인천시의회 코너에 나오시는 의원님들께 제가 네. 꼭 드리는 질문 마지막으로 요거 좀 여쭙겠습니다. 네. 나 김대영은 땡땡땡이다 해서 땡땡땡을 채워주시면 돼요. 아마도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어떤 포부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담길 것 같은데요. 뭐라고 채워주시겠습니까? 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김대영은 박남춘이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박남춘이라는 분이 이제 전 인천시장님이세요.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신데 그분은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매력시킨다. 그리고 그분은 쇼맨십을 안 좋아해요. 정치인인데. 그래서 어떤 진정성 있게 내가 꾸준하게 우직하게 나가면 이 시민들이 이제 날 인정해 주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셔서 참 어려운 길이지만 나도 그렇게 좀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꾸준하게 우직하게 시민만을 바라보고 제대로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네. 포부가 담긴 나는 박남춘이다. 네. 이렇게 땡땡땡을 채워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김대영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 에너지, 좋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 신선함을 인천시의회에 앞으로도 계속 불어넣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인천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